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1만 8천 베크렐의 방사능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지난 4월 같은 장소에서 잡힌 지 노레미에게서는 1200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세슘 범벅 물고기들이 잡히자 도쿄 전력이 내놓은 대책이 황당합니다. 물고기가 항만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막을 수는 있어도 세슘을 막지는 못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피지의 히코 두아두아 내무장관의 말입니다. 인구 94만 명의 작은 섬나라의 내무장관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인구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일본과 멀리 떨어진 태평양 섬나라 피지 장관보다 더 크게 우려를 하면 했지 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히려 허울 뿐인 시찰단 활동에 대해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만족스러웠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존심에 상처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일본의 고개를 조아리니 총리도 따라서 조아리는 것입니까? 세슘 범벅 물고기가 잡힌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전 요미우리 신문가의 인터뷰에서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무슨 일이든 정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직하고 정확하다는 일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과거사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직하고 정확한 태도입니까? 아직도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굴욕적인 일본관에서 깨어나십시오. 정부는 국격에 걸맞게 대응하십시오. 1리터를 마셔도 안전하다느니 괴담이니 하면서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 그만하고 오염수가 안전하면 왜 바다에 버리느냐고 당당하게 항의하십시오. 검찰이 야당 탄압에 나서니 경찰도 탄압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이 MBC 기자가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이 연루됐다며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의정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권력자의 줄서기 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도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고발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서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자를 찾아냈을 충분한 기간이었지만 경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당 의원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데에는 정강석화입니다. 극명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다시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청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고발권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범인을 색출하고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미적거린다면 검찰이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을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나쁜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부담만 지우겠다는 나쁜 심보입니다. 지역화폐는 자영업자와 서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골목 상권과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늘리지는 못할 망정, 전액 삭감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잘못으로 세수가 덜 거친다고 서민에게 돌아갈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재벌과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은 투자고 서민들 혜택 주는 것은 비용입니까?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